국민의힘은 김포와 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에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경기 분도를 논의할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.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TF 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전략기획부 총장을 포함한 TF 의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. 한 위원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가동한다며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